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은 지난 7일 집단 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전국의사 총파업 참여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오늘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내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에서 손을 뗍니다. 응급의학과는 연차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모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파업은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입니다.